엄마, 여기가 하늘나라지? 응? 엄마! 왜? 그럼 지금 우리 아빠한테 가는 거야? 쉿!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 엄마, 정말 우리 아빠한테... 여기 있습니다. 전 먼저 예약하신 분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염려 마세요. 315호 옆방도 비어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진아야, 올라가자. 엄마, 바다가 좋아? 그럼 좋지. 미키야, 너도 바다가 좋아? 문숙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방 열쇠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해요. 오늘이 3월 15일이죠? 이 답답한 신부야.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의 허니문이 시작되는데 이 역사적인 날을 벌써 잊으셨나? 그게 아니라요. 이 방은 315호. 우리가 결혼한 날 오늘 날짜는 3월 15일. 어, 참. 그러고 보니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로군.
전화 받아. 할머니한테서 온 전화야. 우리가 여기 온 거 할머니랑 할아버지 모르고 계시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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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세요? 누구 찾으시죠? 이봐요. 댁은 누구세요? 거기 315호실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윤동혁 씨 좀 빨리 바꿔주세요. 네? 그런 분 안 계신데 전화를 잘못 거신 모양이에요. 거기가 315호실이라면서 무슨 딴소리예요. 어서 윤동혁 씨 좀 바꿔주세요. 아니죠. 여긴 그런 분이 투숙한 방이 아니라. 방금 315호실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그만두세요. 엄마 왜?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어머, 미키가 굴러떨어졌네? 어, 미키야! 미키야! 진아야! 빨리 하고 나가서 점심 먹어야지. 엄마, 미키 데려다 목욕시켜야지. 미키는 안 돼. 왜? 미키는 남자라서 여기 못 들어와? 뭐라고?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저 그 방 예약했던 사람인데.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 주신 용건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이 방을 꼭 쓰시겠다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서울서 내려올 때 예약된 그 방 호수를 몇 사람에게 알려주고 왔는데 혹시 절 찾는 전화가 오거든 여기 316호실로 돌려주십사 했어요. 바로 옆방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드리죠. 정말 죄송합니다. 참, 그리고 아까 윤동혁이라는 분을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혹시 선생님을 찾으시는... 아, 예. 바로 제가 윤동혁입니다. 어머, 그럼 어쩌죠? 선생님께서 진작 이런 전화를 주셨다면 그리로 돌려드렸을 텐데. 전화 간 사람이 여자였습니까? 네. 아마 사모님 같으시던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자, 민철아, 나가야지. 민철아, 우리 나가자. 예. 아, 신난다. 잡아줄 때야? 와, 정말 참 예쁘다. 그렇지, 진아야? 그러니까 잡아줘, 엄마. 어머, 어서 도망치자. 파도를 잡으러 온다. 하다한테 잡혀버릴 뻔했지, 엄마. 자, 이제 우리 조개 조매 놀까? 진아가 예쁜 조개 주워서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선물해야지.
안 돼. 왜? 엄마랑 약속했잖아. 우리 여기 온 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기로. 그럼 엄마 혼나? 아니. 엄마 괜히 해본 소리야. 어서 가서 우리 조개 집자. 아, 자, 저쪽으로 조개 많겠다 진아. 예쁘다. 가자니까. 어머, 너 화났니? 너 정말 화난 거야? 응? 엄마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지? 진아하고 노는 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바보. 엄마한테 너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딨니? 정말? 그럼. 그래, 다 고치긴 고쳤는데 우리 내일 다시 나와서 띄우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려봐, 아빠. 그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민철아? 응. 자, 비켜, 어? 띄운다. 자, 올리고. 자. 저게 뭐야? 그걸 모르겠니? 비행기잖아. 이게 무슨 비행기가 조만하지? 자, 가자, 신나. 시간을 더 볼 테야. 민철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러면 아빠한테 혼나는 줄 알잖아. 아니에요, 우리 애가 뭔지 생각했어요. 진아야, 울지 마. 엄마 저의 혼내줘, 엄마. 그래, 내 이 녀석 혼내줄 테니까 울지 마. 자, 아저씨가 일으켜줄게. 응? 자, 아이 착하다. 그래, 에이 착하다. 응? 울지 마. 울지 마. 비행기가 다 망가졌는데. 어? 진아야, 우리 민철이가 아깐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니까 이제부턴 민철이하고 잘 놀아야 된다. 바보, 네 하고 대답해야지. 네. 민철아, 너도 진아하고 잘 놀지? 그럼 쟤하고 지금 나가 놀아도 돼? 어디서? 저기 놀이터에서. 멀리 가면 안 돼. 응, 아빠. 예, 가서 놀자. 엄마 따라가도 돼? 별일 없을 건다. 다녀와, 진아야. 빨리 가자. 천천히 가. 진아야. 아니, 저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제주도에 자주 내려오십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많이 변했죠? 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몰라보게 변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옛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옛날이라니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년 전 신혼여행 때. 아, 그렇군요. 실은 저도 7년 전에 여기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었어요. 제 경우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곳에 건축 관계로 때없이 다녀갔습니다만은. 어참, 근데 어떻게 진아하고 단 둘이서만. 부군께서는? 네, 워낙 바쁘셔서.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아까 저희 방으로 전화를 거신 사모님한테는 호수를 바로 알려드렸나요? 하지만 그 사람 제 처가 아니라 우리 민철이 작은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제 처제죠. 어머, 아, 그런 걸 전... 내일쯤 우리 민철이 데리러 내려올 겁니다. 민철인 어릴 적부터 처제 손에서 자랐어요. 그럼 부인께서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그 사람 우리 민철이 3살 나던 해에 불치의 병으로 아참, 애들 데리고 들어올 테니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어, 진아야? 우리 민철이 어디 있지? 저기 바닷가에요. 어, 엄마 기다리시니까 어서 들어가 봐. 네. 응? 민철아, 아, 너 왜 그러고 있어? 민철아. 이젠 지나고 안 놀 테야. 왜? 또 싸웠어? 진아가 나대로 아무나 없는 애라고 놀리지 뭐야. 뭐? 그래서 나도 진아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더니 나한테 막 덤벼들었어. 녀석, 진아 아빠가 왜 없어?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진아가 그랬어요. 자기 아빠 하늘 안에 계신다고. 그게 아빠가 없는 거지 뭐야.
김숙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허니문의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거야. 샤멜 존슨은 허니문을 이렇게 말했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결혼 후 최초의 한 달이 허니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허니문은 영원히 계속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 그렇지, 숙이?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왜 날 이렇게 버려두고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 너도 이제 더 이상 죽은 진아의 빚 생각만 말고 내 앞길을 생각해라. 너한텐 매정한 소리로 들릴진 몰라도 어찌 생각하면 넌 우리 집안하고는 인연이 끊긴 거나 다름없어. 진아도 이제 얼추 자랐으니까 불언간 우리가 데려와야 되겠다. 엄님. 여보, 당장 진아애미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무슨 성급한 소리요? 진아를 데려오겠다는 건 바로 저 애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 해마다 먹는 나이 잡아먹고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제 작심을 시키려면 진아를 우리가 데려와야 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니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이제 따로 네 갈 길을 찾도록 해라.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민철이 아빠입니다. 전 못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진아가 언제 깰는지 모르니까 곧 올라가 봐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한 청을 드려서. 앉으세요. 여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괜찮군요. 제주도에선 어디서나 미로를 즐기는 신혼부부들을 볼 수 있지만 전 바로 이곳에서 보는 신혼부부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말씀인가요? 우리 민철이 엄마를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 이곳에서 서로가 장례를 약속했고 그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또 괜히 그 사람 얘기를 했군요. 참, 한 잔 따라도 되겠습니까? 그럼 주스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잘은 못하지만 한 잔쯤은. 자, 드시죠. 저도 외로운 사람이지만 왜 그런지 진아 엄마께서도 그렇게 보이세요? 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진 않아요. 다만 약주가 좀 과하셨구나 하는 생각뿐이에요. 네, 오늘 밤 왜 그런지 주변이 온통 허전하기만 느껴졌어. 참, 내일 제주도 일주 관광을 하신다고요? 네. 그럼 우리와 함께, 민철이가 진아와 함께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할 겁니다. 고마들은 잠들었군요. 어머, 아, 차 좀 세워주세요. 제가 뒷자리로 가서. 호텔 다 왔습니다. 내일 떠나신다고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민철이가 이젠 진아 엄마한테 응서까지 부리더군요. 며칠만 더 계셨으면 좋을 텐데. 누구세요? 민철 아빠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늦었죠? 민철아, 가야지. 민철아. 우리 진아하고 방금 전까지 놀다가 똑같이 잠이 들었어요. 오늘 무척 피곤했던가 봐요. 그래도 녀석 염치도 없이. 이거 지나 주세요. 어머나. 민철아, 아빠 왔다. 우리 방으로 가야지. 일어나, 이 녀석아. 아니, 이 녀석이. 아, 나 그냥 잘 테요. 여기 우리 방 아니야, 이 녀석아. 아, 나. 아니. 그냥 재우세요. 너무 고단한가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자다가 깨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그럼 애들이 깼을 것 같아요. 그만 들어가시죠. 서울에서도 자주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진아 엄마도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밤바닷가를 걷는 저 신혼부부들처럼 우리도 각기 한땐 변함없는 행복과 사랑을 약속하면서 이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릴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마다 가슴에 아픔을 안고 수많은 날들을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지, 과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선생님, 전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왜?
제 말씀 듣기 거북하십니까? 전 진아 엄마를 처음 대했을 때 진아 엄마의 주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전 정말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내일이면은 진아 엄마는 서울로 떠나십니다. 내 심정 밝힐 수 있는 시간 지금뿐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선생님의 심정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저를 처음 대했을 때부터 저를 알 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린 서로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밤바람이 차군요. 어젯밤에 가던 라운지로 자리를 옮깁시다. 이젠 정말 돌아갈 때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들어가셔야죠. 차제, 언제 왔어? 차제. 응? 이모! 이모! 민철아? 너 잠깐 여기 있어, 응? 왜 그래, 처제? 정말 제가 그동안 형부를 잘못 봤어요. 형부한테 그런 이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제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군. 오해가 아니에요. 형부가 예약 한 방에서 웬 여자가 전화를 받을 때부터 이상하게 여겼는데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온다니까 아까 부랴부랴 서울로 올려보낸 여자는 누구예요? 그런 오해하지 말고 올라가서 내 얘기 들어.
일 없어요. 형부가 아직도 돌아가신 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다 위선이었어요. 이모, 이모 나쁜 사람이야. 진아랑 진아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란 말이야. 난 서울 가면 진아 생일날 진아하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단 말이야. 민철아, 민철아. 그래, 우리 진아를 데리고 부산 너 이모님 댁을 다녀왔단 말이지? 오, 그래? 잘했다.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 그렇게 여행을 해. 그게 아주 건강에도 좋다. 어머, 이리 좀 와봐. 어서, 어서. 왜? 어디 또 끌고 가노? 여기 할아버지 사진 제주도에서 찍은 거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왜 몰라? 나도 여기 용바위에서 사진 찍었는 걸 민철이란 애하고. 그래? 아니 진아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제주도에 다녀오다니. 그 애가 괜히 한 소리를 가지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갔었어요. 제주도에서 나는 민철이랑 놀고 엄마 민철이 아빠랑 사진 찍고. 아이, 뭐라고? 그리고 또 민철이 아빠가 말도 태워줬는 걸? 아이, 대관절. 그 민철이 아빠가 누구냐? 누구야? 엄마 친구지. 언니, 정말 제주도에도 갔었어? 아니에요. 진아가 괜히. 진아 이쪽으로 올라가자. 진아 애미, 너 나 잠깐만 보자.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넌 들어갈 것도 없어. 진아 데리고 어서 가거라. 안 보고 있어. 어서 들어오지 않고.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진아 입에서 제주도 얘긴 왜 나오며, 또 그 민철이 아빠라는 사람은 누구냐? 뭐 네가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면 허는 수 없는 일이다마는, 넌 아직까진 내 집 식구야. 네가 남한테 책잡히는 짓을 하면은 그건 곧 집안 망신이고, 또 너희 아버님 채무에 관한 일인 줄은 잘 알 텐데. 그러기에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언제든 내 갈 길을 가라고. 하지만 내 집하고 인연을 끊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문의 먹칠을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님.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진아 얘기 다 사실이에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다. 너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한텐 속이려 들었어?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만, 민철 아빠라는 분, 우리 진아와 그분의 아들 아이가 친구가 되는 통에 잠시 알게 된 것뿐이고, 차편이 불편해서 그분 차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돈 것뿐이에요. 너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남들 보는 눈엔 어땠겠니? 더군다나 우리 집안을 잘 아는 사람 눈에 띄었을 때 그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 이미 지난 일 더 얘기할 건 없고, 앞으로도 집안 체면은 생각 않고 그렇게 처신하려거든. 우리하고 깨끗이 인연을 끊은 뒤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왜 문이 열려 있어? 진아야,
어딜 다녀오세요? 민교수 어머님이 좀 보자고 그래서. 아니 그분 자꾸 만날 거 없다고 했잖아요 엄마. 아니 그럼 넌 언제까지 이대로 지낼 테냐? 엄마 자꾸 그러시면 저 또 서울 떠나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우리 제주도에 가자. 넌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할 적이 없어. 너한테 직접 전화하고 싶은 메시지 좀 받아라. 그분 전화를 제가 왜 받아요? 그래든? 아 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허문숙 시댁이죠? 네. 누구시죠? 윤동혁이라는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윤동혁? 우리 민철이는 오늘도 왜 진아네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느냐고 성활 부리더군요. 우리 진아도 가끔 민철이 얘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민철이는 하루속히 진아의 생일날만 돌아오길 손꼽고 있어요. 하지만 애들이니 이제 더 좋은 친구가 생기면 전 그 애들이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 애들 덕에 진아 엄마 자주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담이시겠죠. 참, 진아 할아버님이 삼진건설 회장님으로 계신 김광보 회장님이시죠? 아니, 그걸 어떻게... 전 그동안 여러 가지 진아 엄마에 관한 일들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작년에 김 회장님이 지으신 부산 광복동 빌딩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럼 진아 할아버님도 윤 선생님을?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안 왜?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자, 잠깐 제 말씀 마저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사부인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오? 진아의 미도 이젠 제약가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진작 그랬어야지. 하지만 진아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물론 재혼을 하자면 짐이 되겠지. 하지만 요즘 세상 당사자들 서로만 좋아한다면 아이 하나 달린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 여보,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난 말하도 다시오? 그럼 진아애미가 개갈한다면은 우리 진아를 그리 딸려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진아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손주예요. 그 애마저 없다면 난 정말 이 세상 허전해서 못 살아요. 은경이가 있질 않소. 딸 자식이야. 시집 가면 그만이란 생각은 왜 못하시오? 왜 손주도 손주요? 세상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그만두세요. 이제 더 이상 며느라이 저렇게 혼자 지내는 거 볼 수 없으니 아예 우리가 독한 마음을 먹고 진할 데려오고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제갈 길을 열어줍시다. 전에 없이 제주도다 어디다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 그 아이도 이제 더 이상 혼자는 못 살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진아 생일이니 그때까지만 제이미 곁에 있도록 해두고는 아예 이리로 데려올 거예요. 뭐라고? 제가 제주도에 다녀온 뒤 여러 차례 뵙고 솔직한 제 심정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뭘 결심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전 지금 윤 선생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이제 하나뿐입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는 것뿐입니다. 물론 진화에 관한 일들이 커다란 숙제로 남겠죠. 하지만 만일 진화 엄마께서 우리 민철이의 엄마가 돼주기로 결심한다면 나도 진화를 내 딸처럼 여기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전 윤 선생님 입장과는 달라요.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길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진화는 제 곁을 떠나요. 전 진화를 버리면서까지 제 일신의 행복만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아 엄마가 진아 문제로 결심을 못하신다면 제가 직접 김 회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덕망투투하신 김 회장님의 인격 잘 압니다. 김 회장님도 절 남달리 여겨오신 분이라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가서 김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발. 이젠 용단 필요합니다. 진아 엄마도 저도 우리의 결합이 죄악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김 회장님께서 진아 엄마가 평생토록 타계한 진아 아빠만을 생각하며 수절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진아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론 지어질 겁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아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자 이제 케이크 잘라야죠. 가만 가만 이거 빼놓고 천천히. 아이고 얘 아버지 오셨나 보다. 어서 가서 문 열어드려요. 제가 나갈게요 언니. 보고. 잘하네. 진아는 좀 먹고. 실례합니다. 민철아, 민철이 나왔구나. 어서 들어와. 들어오세요. 네. 할머니, 얘가 제주도에서 만난 민철이. 아, 예. 아이, 손님이 오셨으면 안으로 매시지 않고 왜 거기 그러고 섰어? 네, 저희 어머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동혁이라고 합니다. 예, 진아애미한테서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요. 별말씀. 진아야, 이거 우리 민철이하고 고른 네 생일 선물이야. 받아. 고맙습니다. 그럼 선물도 전했으니까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철아, 가자. 아니, 왜 벌써? 예, 일이 좀 바빠서요. 실은 제주도에서 진아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선물만 전하려고 온 겁니다. 아니, 또 폈어. 제발 민철이하고 더 놀게요.
나중에 또 오면 되잖아. 자,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자, 봐야지. 하거든 애미하고 뜯어봐라. 이젠 더 볼 것도 없어요. 아파트까지 남자가 드나드는 걸 보면. 진아 어디 갔어요?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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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진아? 아니, 왜 말씀을 못하세요? 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수가,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른들은 오히려 너를 위해서 네 장례를 위해서. 안 돼요. 전 진아 없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 무수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거사. 은경 아가씨가 청평 별장으로 데려갔단 말씀이신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이상 넌 진아를 찾아선 안 된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때문에 남의 입살에 오르내리니.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나더라. 집안 채무가 말이 아닐 테니 그러기 전에 너하고 인연부터 끊어야 했다. 그래서 진아를 데려온 거야. 어머님, 윤동혁이라는 분 분명히 제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도 저도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진아를 제게서 그렇게 데려오신 건 오히려 저의 길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개가를 해도 진아는 어린 만큼 진아는 제가 키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오냐, 그래. 이제서 네가 내 속을 드러내놓는구나. 어? 그럼 네가 내 핏줄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겠다는 거냐? 그 누구와 재혼을 하든 진아를 키울 권리는 제게 있다는 말이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할 순 없다. 어머님. 더 이상 얘기 말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애미야, 나 좀 보자. 지금 네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안다. 아버님. 네가 그동안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은 네가 남은 한 세상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아하고 모녀의 정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 하나 지금 당장 진아를 떼어두고 네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모녀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 너만 잘 살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모녀의 혈연은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진아 생각은 하지 말고 당장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네 갈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해라. 죽은 진아애비 대신 내가 무릎을 꿇고 비는 마음으로 간청을 한다.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께서 절 위하시는 마음으로 진아 맡으시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아와도 모녀의 정을 끊어야 한다면 재혼을 결심할 수도 없고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진아 할머니가 진아를 네게 돌려보내진 않을게.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네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너한테 청혼을 해온 윤동혁이라는 사장 나도 잘 안다. 착실한 사람이지. 어제 회사일 다녀갔어. 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와 그 사람의 새로운 인연 축복해 줄 것을 약속을 했다. 아, 며칠 있으면 내가 제주도를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까진 결정을 짓도록 하자. 없어요? 나 윤동혁이요. 여기 제주도입니다. 떠나올 때 김 회장님 뵙고 모든 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 진아 엄마께서 결심하시는 일뿐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절 찾아 내려오실 줄 믿겠습니다.
진아 엄마. 어려워할 것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잘된 일이냐. 나 회의가 있어서 갑자기 내려오게 됐는데 웬만하면 윤 사장하고 내일 아침이나 같이 하자. 아니요. 전 지금 서울 올라가겠어요. 마지막 비행기로 서울로 가겠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단명한 내 아들이 원망스러울 뿐일세. 잘 돌봐주게. 아직 진아 엄마 마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네 마음만 변치 않으면 돼. 당장이야 힘들겠지. 시간을 좀 줘. 여보세요? 윤동혁입니다. 어젠 가파도일 다녀오느라고 전화를 걸지 못했는데 내일은 얼마간 일본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다시 연락드리죠. 밤늦게 죄송합니다.
진아야. 진아야,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이야, 진아야. 33세 미망인이 쓰는 자서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구절은 혼자 살기엔 어려운 나이다, 이렇게 시작될지도 모르죠. 33세라면 돌멩이에게라도 유혹을 받을 나이입니다. 무쇠라도 녹일 만큼 뜨거운 연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딸을 향한 애끓는 모정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33살 먹은 여인의 앞날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원대 제1대학장이신 손인수 교수님, 동덕여대 자연대학장이신 이윤수 교수님, 그리고 숙대아동복지학과의 김광훈 교수님, 가정법률상담소의 엄진자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성 교수님, 드라마 보시고 퍼뜩 느끼신 점이 네, 뭐 있습니까? 어머니로서의 딸을 둔 하나의 육친의 정과 네. 또 현실적인 재혼이라는 하나의 가제와 또 시갓집에 있어서의 가풍이라는 이 하나의 세 가지 갈등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뭐 보면은 시아버지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잘 조화를 해가지고서 말씀해 주신 문제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은수 교수님. 네, 남편은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그 인간의 정을, 자연적인 그 정감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이 시간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은 아동복지 면에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 편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드라마 보면은 어른들의 고민이나 네. 소망이나 요구나 문제 갈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그 어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의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 재혼을 전제로 했다면은 남는 것은 아이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아이의 고민과 갈등과 네. 소망과 장래와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서 얘기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그 미망인하고 얘기 중에 서로 친권을 얘기합니다. 그건 법률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런 법률적인 얘기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아이의 장래가 어느 쪽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네. 뭐 이런 식의 얘기 가지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가만히 두면 잘 될 일을 공용이 어떤 형식을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했어요. 그 이 교수님은 재혼 쪽을 권하십니까? 아니면 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통문화사회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하고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갈구에 대한 그 해결이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대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그 현실에 접해 있는 이러한 그 불행한 여성들의 그 재활의 길, 재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점을 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선생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이 진아 엄마는 진아하고 떨어져서는 재혼을 안 하겠다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재혼은 하되 데리고 가겠다는 태도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재혼을 하면서 딸을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일석이조.
근데 반드시 그렇게 비유하지 마시고요. 네. 어머니고 딸이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그렇게 생각돼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부모들의 태도는 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며느리가 재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그러고 있는 겁니까? 뭐 아들을 잃은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재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재혼하라는 것은 참 부정의 부정, 일종의 해탈과 열반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게지. 그렇게 높은 경지입니다. 네, 높은 경지에서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가족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어린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 욕구를 가지고 볼 때는 그 할머니의 말씀도 우리 여기서는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뭐 여권 논자들이 내세운다고 한다면 아 그게 당연히 어머니의 권리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해도 아직도 우리의 문화권은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성신은 아직도 본다고 한다면은 북의 쪽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 급변하게 뭐 서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쪽에 한번 맞춰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 지금 성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아무리 차원이 높아도 시집은 가라고 그러면서 손주 딸은 빼돌리는 것도 차원이 높은 겁니까? 네. 결국 저보고 시어머니의 입장을 말씀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역시 그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명한 내 자식이 결국은 원망스럽다. 그게 참 인간다운 말씀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일찍한 내 자식이 결국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지.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며느리가 시집을 간다는 조건을 내세웠을 적에는 아마 또 한번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인 그 손자를 내 옆에서 키우고 싶은 간절한 희망이 있고 또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엄마 옆에 가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이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자식을 잃은 그 모종 젊은 모종과 나이 든 늙은 모종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그 모종의 그 차이를 어디다 두느냐 네. 그걸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엄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어머님이 진화를 딴 데로 데리고 가버린 거를요. 글쎄 뭐 어른들만 생각했지 아기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데 이왕 며느리한테 재혼을 하라고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은 그 손녀에게도 누구하고 살겠는가를 좀 물으셔가지고 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을 것이 그 시아버님이 내중에 그 며느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든지 모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까지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더 훌륭하고 정말 진짜 높은 차원에 계신 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그 애들 장례를 위해서는 진화만 놓고 볼 적에 할머니 쪽 보고 살아야 됩니까? 엄마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머니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조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그 어머니하고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름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가질 수 있고 또 교류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언제든지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조금 지나치게 해피엔딩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진아가 엄마하고 저 집에 들어갔을 경우 지금 서로 그 밖에 있을 때 친하는 것처럼 민철이라는 애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아니면 민철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고유한 행복을 깨뜨리는 건 아닌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머니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어떤 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해서 꼭 그 아이가 더 행복하고 더 원만하고 더 나은 인생을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그 아이가 나이가 특히 어리니까요. 더군다나 어리기 때문에
우선은 어머니한테서 자라게 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가정은 세워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또 그 남편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았을 적에 네. 이 세 자녀의 그 삼각관계라든가 예. 이 가정의 복합성은 대단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당신 아이가 있고 내 아이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생겼다. 그렇죠. 네.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 너, 우리 굉장히 예. 복잡해요. 예.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뭐 이 비슷한 문제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부인되는 분이 그 뭐 이상한 선박 오아시스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입니까? 그분에 네. 갔을 때 애는 안 다리고 하는 게거든. 네. 오히려 이쪽에 케네디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고 때로는 네. 삼촌이 키우고 있단 말이요. 아마 서구적인 자세에서 볼 때도 내가 상당히 근연한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건 자연적인 육친의 정입니다. 근데 이쪽에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란 말이지. 차라리 어머니하고 산다는 건 중요하지만 이쪽에는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다 말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던 효라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보다는 손자 손녀가 더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볼 때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두고 있을 때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 아이도 보면은 그 어머니 혼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과보한 것 같은 거를 금방 느낄 수 있었는데 맨 처음에 비행기 부서졌을 때 그 행동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 자기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 아이를 대하고 기를 건가? 거기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아이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보장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애착 관계가 심할 텐데 그 아이는 그것이 얼마큼 될 있어요. 건가? 네.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엄마를 따라가도 문제가 있고 아, 그렇죠. 또 예.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커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그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또 우리는 전통문화 사회에서 그 뿌리라는 것을 알켜줄 의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양쪽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양쪽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이의 생활이 굉장히 공간에 뜨기 때문에 그 안착성을 잃을 수 있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아이는 어떤 면에서 불행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늘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할 적에 가장 좋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아이의 그늘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자꾸 진아 문제만 들고 있는데요. 민철이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진아 엄마하고 결혼하게 됨으로써 민철이는 우리 아빠를 뺏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하겠죠. 우리가 진아의 아동복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요. 민철이의 아동복지도 네. 생각해줘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신 거지 아주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면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둘이 됐다든지 네. 또 어머니가 상당히 잘해줘서 뭐 더 좋게 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느 쪽이 더 그런 것 많습니까?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엄선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저렇게 그 이복 자매끼리 이복 만매끼리 만나서 아주 친하게 친형제처럼 잘 지내는 경우하고 조금 못 지내는 경우하고 말이에요. 글쎄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각자 집에서 혼자 자랐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까지는 둘이 같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진아는 엄마하고 같이 잘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철이도 마찬가지죠 뭐. 아빠하고 못 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애들의 고독감은 어떡하죠 그거는 아마 그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인상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는 알 수 없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서도 어른들은 그렇게 자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자 자기들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에 아이들이니까 네. 그 문제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신화하고 민철의 입장은 달리 봐야 되는 게지. 그걸 같이 보면은 문제는 좀 달라지는 게지요. 신화 입장을 가지고서 볼 때는 이를테면은 진아의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든지
또 이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재혼을 할 때 자녀를 다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뭐 나중에 연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친나가 결론을 할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계부 밑에서 자랐다는 거하고 이를테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건전하게 자랐다는 거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친나에게 시집을 갈 신사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꾸 극단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지 말고 평균 점수가 성격적으로 어느 쪽이 나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애를 다리고 갔을 때 개비 밑에서 훌륭하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성격 파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는 그래도 평균 점수는 내가 보기에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애들 때문에 아주 그 이 진아 엄마 머릿속처럼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분 의견을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 재혼을 해야 할 텐데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분 더러 보셨습니까? 네, 좀 더러 많이 봤어요. 어느 길을 택하던가요? 글쎄 아이들이 하나인 경우에는 재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둘 이상 될 경우에는 재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부인들 많이 봤어요. 네. 그 지금 이 두 집 경우는 말이죠. 서로 아기를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혼하면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네. 네. 그 옆에 계시면. 만약에 진아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두고 간다면 말이죠. 엄마는 좀 외로울지 몰라도 진아한테는 더 좋으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두고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네. 네. 그 윤동혁이라고 그 남자의 호래비 진짜로 진아를 데려오는 걸 바라고 있을까요? 글쎄요. 바라는 것보다는 부인을 생각하면은 바라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식만 바랄 때는 자식만 생각할 때는 바라지 않겠죠. 그 지금 이 윤 사장 말입니다. 결혼을 그 진아 엄마하고 안 하더라도 처녀장가 갈 수 있다고 안 보십니까? 갈 수 있죠. 물론.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으세요? 아예 그렇진 않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장가를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만일에 주변에서 말이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재혼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살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그냥 살으라고요. 그냥 살으라고요? 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요. 네. 장래를 위해서 외롭고 괴로운 거 다 희생하고 네. 그냥 살으라고. 저희는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미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재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결혼도 생각 안 했으니까. 네. 주변에서 이런 구경은 더러 해봤습니까? 네, 몇 번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애는 꼭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야만 행복한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진 않죠. 부모하고 떨어져 있어도. 그렇지만 이 경우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애정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하고 상관없이 재혼한다는 걸 찬성하시겠죠? 네. 자기들의 사랑을 어떤 주위 환경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 환경에 구속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환경을 탈피하고. 네, 자기들이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두 남녀의 결혼을 찬성하십니까? 재혼을? 아니, 전 재혼을 반대하는 편인데요. 반대하십니까? 네, 재혼을 왜 반대하냐면요. 진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미 얘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얘는 벌써 이미 아버지를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마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그 결부를 해갖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엄마가 시집을 가면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 어린아이는 엄마랑 같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과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민철이하고 진아하고 지금 친하게 지나잖아요. 네. 서로 선물도 주고 조그만 애들이 아주 귀엽게 자라는데 한 집에서 살게 됐다 하게 한쪽은 의붓 엄마하고 살고 한쪽은 의붓 아빠하고 살지 그때도 그렇게 친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친형제와 같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어린애들이니까 조금 계산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나이 또래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 교수님, 그 재혼을 할 경우에 말입니다. 자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뭐 저보고 그렇게 물으니 뭐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뒤에 뭐 말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론이 나왔는데 재혼을 했을 때 자녀를 다리고 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계부가 다리고 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과 내심은 또 다른 겁니다.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다리고 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리고 왔을 때 행동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다리고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재산상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금요 뭐 우리 신문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뭐 이복 행제 때문에 이 뭐 재산 관리 문제가 뭐 부자간의 행제가 얼마나 시비가 많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다리고 가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생님 보시기에는 그 재혼하는 여성들이 아기 데려가는 게 짐스러워 보이십니까? 저는 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편에게 못 받은 사랑이라든지 또 남편에 대한 애착보다는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또 지금 젊은 여성들 중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부인이 그 진아 엄마가 재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하고 호족을 같이 하고 있는 이상은 친권은 아직도 엄마한테 있지 할머니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를 꼭 따져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이 관계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그 아이를 잘 키울 생각이라면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자기가 계부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엄마한테 보내서 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그 애를 오히려 두고 가는 게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데려가면 자꾸 계볼 적마다 자기 죽은 남편 생각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혼은 생활이에요. 순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거기는 한 식구도 똑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모두 다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적에 굉장히 그 이질감을 느낄 것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한 다음에 또 보내주고 보내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적은 이것이 감정하고 이론이 맞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을 냉혹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아 엄마가 진아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두고 가야 될 경우 아주 공평하게 저쪽 윤 사장도 민철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왜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데려가는 것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남자가 아들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치고 그런 불공평한 것이 그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불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딸을 두고 왔을 때 살면서 왜 나는 내 딸만 두고 와야 되는가 처음에는 좋아서 아무런 생각 없다가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좋은 관계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당신만 자식 있느냐 나도 있는데 뭐 별의별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평하게 시작하는 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런데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재혼을 하는 가운데 저희 친구 한 분이 보니까 자기 애는 또 자기 동생에게 맡기고 또 한쪽은 보니까 친정에 맡기더만요. 이렇게 뭐 그래서 신혼 부부 형태로 살긴 사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는 산술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미풍양속을 가지고 볼 때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부계 쪽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꾸 이거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와요.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저를 꾸짖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각도 속에서는 이 문제를 끄집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문화 안에서 하니까는 우리가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문제가 없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돼가는가 사회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미풍양속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고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라면은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로 고민하는 진아 엄마 같은 케이스 네.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여기 진아 할아버지는 뭐 회장님이시고 재산상에 여유가 많으시니까 그런 쪽에 초점은 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많은 그 시어른들께서 그 며느리를 생각을 하시고 또 뭐 손자녀를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 손자녀를 당신들이 데려가서 기르고 싶어 하는데 그 저희에는 그 아들이 자식을 남겨놓고 죽었을 때는 그 아들 재산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을 못 하거든요. 상속을 못 받으니까 손자녀를 관리하면서 그 재산도 관리하겠다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또 며느리가 아직 젊으니까 혹시 또 재혼을 하게 되거나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은 내 중에 손자녀를 누가 맡겠느냐 그래서 간섭하시는 시부모님들이 재산 문제 쪽에서 또 많이 들어올 수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좀 내용은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부모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호주까지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젊은 여성들인 경우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혼하지 않는 한 또는 재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기르고 싶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뺏기지 않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금실이 좋았던 내외가 사별을 하면은 재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글쎄 제가 어디서 좀 들었는데요. 사시는 동안에 유감 없이 서로 잘 위해주고 살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부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좀 마음에 맺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사별을 한 남녀가 특히 그 아이들을 가지고 결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손 교수님께서는 우선 그 이 윤 사장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젊은 윤 사장 말씀이죠? 네. 젊은 윤 사장님께서는 어떻든 새로 결론을 하셨으면은 33세 되는 새 부인에게 대해서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생 동안 그 먹고 행복하게 잘 살길 나는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그 상당히 그 엄격한 시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참 아들을 잃은 슬픔 계단이 크실 겁니다. 그러나 어떡하시겠습니까? 며느리도 같이 사랑하시고 양보하시고 그러면서도 손녀를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손녀를 영원히 내 아들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손녀에게 유형의 유산만 남길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형의 유산도 남겨서 내 가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결선 가정에서 자란 비운의 자식이 되지를 말고 훌륭하게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되도록 기원을 하시고 며느리의 앞날도 축복해 주시죠. 네, 김 교수님께서는 그 이 민철이하고 네. 진아 얘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민철하고 진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네. 저한테 하시네요. 그 두 아이의 경우는 우리가 좀 아주 막말로 해서 팔자에 좀 어려움을 겪게끔 돼 있네요. 그러기 말입니다. 참 안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그 뭐 결국 어른들이 어떻게 길러주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수용을 하고 자기의 그 생활을 행복하고 만족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갖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엄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진아 엄마 33세의 미망인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그 아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남자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윤 사장이 좀 훌륭하고 또 그 부인하고 결혼하자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진아 어머니께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윤 사장도 잃지 마시고 진아도 잃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또 과거의 시어른도 함께 찾아뵙는 그런 미덕을 발휘하면 아주 멋있는 가정을 새로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용기를 좀 가지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못하면 양쪽 가정이 다 조금씩 어둡고 갈등에 빠질 수도 있고 잘 되면은 양쪽 가정이 다 웃음의 꽃이 필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드라마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를 보신 남편들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도 배우자와 헤어지는 상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도 배우자를 죽음으로서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들이 죽은 다음에 울고 짜고 한숨 쉬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사랑합시다. 오늘은 특히 그냥 잠들기에는 참 아쉬운 밤입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